내 돈가스가 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사람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의도 백화점이라고 아시나요? 맨하탄 빌딩에 와 있는데 제가 즐겨가는 돈가스집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아케이드라고 하죠. 이런 건물은 지하에 맛집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맛집으로는 네,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진주집. 오늘 제가 가려는 거는 이오카치라는 돈가스집입니다. 어디더라? 아, 저기다. 이오카치. 고기의 겹이 25겹인가?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이라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주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이직 돈가스가 있고 마늘 돈가스가 있습니다. 각자 정식이 있고 치즈 돈가스 있고 매운 돈가스 있고 옛날 등심 돈가스 정식이 있네요. 오, 고추 돈가스도 있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얼큰 돈가츠 라베. 겨울에는 이게 딱입니다. 카라게나 치즈볼. 애들이 올 때는 미니동 먹으면 되겠네요. 뭘 시킬까요? 아무래도 여름 돼서 냉모밀. 냉모밀 맛있어요? 여름되면 그냥 저희 돈가스집 아니고 냉모밀집이에요. 돈가스집 아니에요? 저 여기 돈가스를 많이 먹어봤는데 오늘은 냉모밀을 권해주시네요. 어떻게 주문하면 되나요? 아, 냉모밀 정식. 돈가스하고 새우튀김하고 같이 나오는. 아, 여기 새우깡, 새우튀김도 나와요? 이게 여기서 제일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더 비싼 것도 많아요. 아, 14,500원짜리가 있군요. 냉모밀 정식이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하시니까 속는셈 치고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하기 위해서 결제까지 하십니다. 아, 지금 여기서 결제를 하는 거예요? 네. 아, 이제는 나갈 때 결제를 안 받고 다 선불로 결제를 받는군요. 제가 삼성페이로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핸드폰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또 냉모밀만 찍기는 그래서 돈가스를 하나 더 시켰어요. 주방에 들어가 볼 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잠깐 튀기시는 거 좀 찍어도 되나요? 잠깐 양해를 구했습니다. 오, 요거는 큰 사이즈인가요? 작은 사이즈인가요? 이거는 돈가스 사이즈로는 제일 큰 사이즈입니다. 오, 새우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조그만 사이즈. 밀가루에 묻혀서 계란물에 적셔서 빵가루 묻힌 다음에 통닭. 어, 기름이 엄청 맑은데요? 딱 좋은 날 오신 것 같아요. 이 튀김기가 좀 일반적이지 않은 튀김기예요. 그래요? 흔히들 쓰시는 튀김기랑 다르게 이 튀김기는 수유식 튀김기라 그래가지고. 수유식? 네. 하단부에는 물이 있고 네. 물 위에 기름이 떠있는 방식. 아, 이게 지금 그림이 아니고 대부분 쓰시는 튀김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열심히 건더기를 떠낸다고 하셔도 튀김가루가 튀김기 하단에 항상 가라앉아요. 그거는 계속 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타죠. 타면서 나오는 유증기나 이런 것들이 일단 작업하는 사람들한테 해롭고 드시는 분한테도 결코 좋지가 않은데 위에 떠낸 것만 이렇게 건져내기만 하면 하단으로 가라앉는 튀김가루는 아까 보신 그 하단에 물로 다 가라앉아요. 아, 튀김가루가 밑으로 가라앉아요? 네, 그 물로 가라앉는데 이 하단에 있는 물의 온도는 지금 23도밖에 안 됩니다. 가라앉은 튀김가루는 그냥 물에 퉁퉁 끓어가지고 타지 않고 자동으로 이 옆에 배출이 됩니다. 아, 자동으로 나와요? 네,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튀김기 안에서 일절 튀김 부산물이 타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깨끗한 상태로. 아, 그럼 기름을 며칠에 한 번 정도 갈게 돼요? 그거는 이제 나가는 양에 따라 다른데 일반 튀김기에 1.5배 이상은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깨끗한 상태로. 그럼 원가를 좀 받을 네. 수도 있고 기름도 깨끗하게 기름도 깨끗하고 주방 환경도 굉장히 쾌적해지고 드신 분한테도 건강 좋고. 이거 그럼 비싼 거 아니에요 이거? 문제는 이제 가격은 초반 비용은 좀 많이 비쌉니다. 이게 한 2배 이상? 한 대가 한 400만원 넘게라고. 오, 투자를 하셨네요.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충분히 그 값어치를 한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냥 물 뿌려서 청소해요. 여기다 물을 뿌린다고요? 예, 끓는 기름에 물 뿌리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이 파마박 틀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잠깐 보실 수 있겠지만 에? 물을 뿌린다고? 이거 나중에 하는 건데 일반 튀김기에서 물을 뿌리면 그건 다치잖아요. 화상을 네. 입잖아요. 그냥 이렇게 뿌리면 잠깐만, 기름의 온도가 낮아지고 있어. 오, 내 돈가스가 기름에다 물을 뿌렸는데 전혀 튀질 않아요. 대박. 사실 이렇게 튀기는 도중에는 물 뿌리는 형태가 너무 타지는 않는데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 일반 튀김기에 물을 뿌리면 정말 큰일 납니다. 터지지 않아요? 네, 폭발합니다. 근데 왜 안 터지죠? 물이 들어가서 기름 밑에 가라앉아서 물이 어디 빠져나갈 곳이 없을 때 그게 이제 위로 터져 올라오는 건데 얘는 물을 뿌려서 그냥 그 밑에 가라앉으면서 그 전에 물하고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럼 물이 밑으로 내려가면 터지지가 않는구나. 그렇죠. 물이 닫혀있는데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을 때 이제 위로 터져 올라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 제 돈가스는 더 보글보글해져서 더 맛있을 것 같아요. 풍성하게 물로만 기름을 걸어줍니다. 기름을 물로 씻는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몇 분 튀기나요, 보통? 날씨에 따라 다르긴 했는데 저희 돈가스가 고기가 두꺼운 편이라 10분 정도 내에 2, 3분 정도 더 튀기는 편입니다. 오오오. 아, 얘가 이제 원래 사이즈 돈가스고 얘는 몸이 정식에 나가는 정식에 나오는 미니 돈가스. 아, 나가서 준비하실 테니까 그만 방해하고. 점심에는 이 근처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금융권이랑 여의도가 꽉 차요. 꽉 차. 몇 번 와봤는데 나베도 맛있고. 사실 요즘엔 뭐가 제일 많이 팔려요? 추울 때는 얼큰 돈가스 나베집이고요. 저희는 더우면 냉모밀. 냉모밀은 어떻게 맛있게 하는 비법이 따로 있나요? 육수기계가 좀 특별한 걸 써요. 육수가 기계가 있다고요? 그것도 한번 보실래요? 아, 그걸 볼 수 있어요? 오늘 너무 영업비밀 많이 알려주시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이 큰 거? 네, 이 핵발전소 같이 생긴 기계인데 이 안에 완전히 살 얼음이 이렇게 얼어있습니다. 어, 계속 돌고 있네요? 네. 오! 이게 살 얼음입니다. 아, 이게 육수구나. 네. 좀 수정 것 같네요, 느낌이. 그럼 얘는 그냥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떤 얘는 몸을 시작하면서 한 7개월 동안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아, 밤에도? 퇴근할 때도? 네, 7개월 정도는 계속. 오. 120인분이 하루 이틀이면 소진된다고 합니다. 네, 냉모밀 정식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지금 한 대접인데 역시 이게 메인이 냉모밀이었고 돈가스는 사이드 디쉬였던 거예요. 저희 거기 시그니처 메뉴 마늘 돈가스. 오, 시그니처. 달라 달라 달라. 딱 봐도 그냥 25겹쯤 나올 것 같죠? 진짜 부드러운데요? 이 마늘 소스가 진짜 맛있습니다. 미니 돈가스 한번 식감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좀 작습니다. 맛은 똑같아요. 근데 식감이 살짝 비는 느낌. 혹시 이게 튀김기가 좋아서 그런지 냉모밀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나 큰 접시로 냉모밀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 보통 그 일본식 소바는 그냥 조그만 진짜 요만한 그릇, 밥그릇 같은데 조그맣게 나오잖아요. 으아. 슬러시가 엄청 시원해요. 이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네. 몇 발도 잘 익었어요. 신선한 야채. 그 다음에 새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우. 소리 들리세요? 새우는 하얀 거. 너무 맛있다. 꿀이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이게 너무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져서 저 원래 꿀이 안 먹는데 한 입에 쏙 들어갔어요. 튀김을 먹고 냉모밀국수 이만큼 들어서 한 입에 빡. 또 혼자서 이렇게 두 개 시켜서 먹는 사람은 없는데 못 먹으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지인도 이 여의도 금융권에 있는데 요 옆에 건물인데 여기서 많이 배달을 시켜 먹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저도 먹어야 되니까 다음번에 또 다른 맛집에서 한번 카메라를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맛있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서울사람 TV였습니다.